반찬이라고는 어디 젓가락 갈 데가 없네. 라이프 퀄리티가 생각보다 훨씬 바닥이네. 아유, 저 갑자기 오셔서 체리느라. 우리 화영이가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밥상이 이렇게 부실해서야. 투덜대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돼? 당최 어디 하나 먹을 게 있어야지. 사람들이 참 양심이 없네. 아니 어떻게 사돈한테 처음 대접하는 음식을 이렇게 형편없이. 사람을 뭘로 보고. 아, 진짜 그만 좀 해. 아니 이게 버릇없이 어디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. 장모님 오셨어요. 내 딸년한테 이렇게 부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네. 분위기가 왜 이래요? 사위 처음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. 어디서 생태집이야. 제발 소리 좀 그만 질러. 아 진짜. 나 이제 엄마 딸 안 할 거야. 나 다시 찾지 마. 알겠어? 나 인연 끊을 거야. 이게 무슨 짓이야. 어디서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. 예. 어디서 니 멋대로야. 어? 가정대형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게. 우리 화영이 임산부 여자를. 아! 그만 좀 하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아이고 사부인 왜 이러세요. 아이고 뱃속에 아기 잘못되면 어떡하라고요. 나 쳤어? 애기 같이 딸을 때려.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? 아! 가! 가! 빨리 화영이 방에 데리고 들어가. 어? 가! 다시 오지 마! 가자. 그래! 간다 가! 너 다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하지 마! 아이고 사부인! 아이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! 사위 집에 와서 그것도 사돈 앞에서 깽판 치는 장모 이거 실화냐? 공포영화요. 아우 나 새끼. 아이고 사부님 이러고 가시면 안 되는데. 됐어. 내가 여기서 무슨 망신을 터당하라고. 엄마 괜찮아? 아 왜 우리 형을 밀어요. 아우 형님 괜찮으세요? 어? 저랑 와서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가네.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다. 아유.